여러분은 가장 잘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힘들고 애쓰는 방송입니다. 대미경제TV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장 처음에는요, 어제 미국 시장이 큰폭 하락 영향으로 약세 출발인데, 이후에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OCI가 지금 좀 플러스 났는데요. 태양광도 분위기는 안 좋아요. 태양광은 지금 중국이 미국 수출이 재개됐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우리 태양광 관련주도 지금 분위기는 안 좋다.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오늘도 2차전지 다들 낙폭이 큽니다. 오늘 2차전지들 DI 동일 정도는 플러스 났군요. 2차전지 전반이 낙폭이 크다. 오늘 SM도 낙폭이 좀 크고요. 엔터주 전반, 마치 오늘 시장 전반이 오늘 약하네요. 게임즈도 그렇고요. 서울옥션 플러스 났네요. 서울옥션 이번에 신세계가 인수를 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컨텐츠 회사들이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뭐 기계 장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 사람 몇 사람이 빠져버리면 안 꼽는 찐빵 되듯이 SM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티스트들이 재계약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회사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회사가 저렇게 시끄러우면 네. 좀 회사가 좀 근본이 상처를 안 입었으면 좋겠네요. 컴투스가 지금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170개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합니다. 위메드도 오늘 낙폭이 좀 크네요. 오늘 아침은 전반적으로 소부장들도 어제 마이크론도 한 2%대 하락했고요. 소부장이 약하고요. IT도 은행주들은 은행주들도 낙폭이 좀 크네요. 역시 우리 은행도 영향을 받는다. 네, 바이오들도 네, 지금 다들 약세입니다. 오늘은 뭐 네, 조선도 그렇고요. 방산도 소폭 하락 중입니다. 개장 초반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9시 한 3, 40분까지는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 다음에 좀 어떻게 전개될지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캠트로스가 조금 플러스가 나네요. 제가 시총 3천억대의 내외의 개성 있는 주식 그리고 제가 소개를 그동안 해드렸는데요. 캠트로스 정도 플러스 나는군요. 지금 코스피는요 1.4% 코스닥은 2% 하락. 네. 그다음에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지금 순매수군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어떻게 할지 환율 이런 거는 오늘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의 급락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의 종목들 전반적인 하락은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지금 연초가 강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방심하고 낙관하실 수 있는데 올해도 가시밭길입니다. 뭐 그래도 작년에 워낙 IMF급으로 빠졌기 때문에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올해도 만만치 않는, 녹록치 않은 흐름이 예상된다고는 잊지 마시고요. 경제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최근에 뭐 일시적으로 뭐 다시 아파트 값이 반등하네 어쩌네 하는데요. 더 나쁜 상태로 가기 위한 뭐 주식으로 치면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와
최근에 우리 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많이 나버렸잖아요. 이건 뭐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금리 올려야 되고 미국 페드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고금리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또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뭐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은 지금 굉장히 위기인데요. 그리고 해외로 보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이 요원합니다. 요원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문제도 지금 조금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요. 각지에서 지금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한마디로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에 한 30년 동안 전 세계가 참 평화의 시대를 살면서 세계화 시대 를 누렸는데요. 이제는 다시 독재자들이 등장하면서 러시아 푸틴이라든지 중국 시진핑 오늘 이제 5년 또이 종신 독재를 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지금 이라크 저기 이란 독재 정권이라든지요, 시리아 독재 정권, 미얀마 독재 정권 이러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뭐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발 악재도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앞으로 한반도 주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언제 대만을 공격할지 모르고 그때는 미국을 주한미군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한테도 해코지할 수도 있고 참 앞으로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 지난 우리가 한 30년 동안 참 평화의 시대를 누렸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아이 참. 결국은요, 우리가 국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서산의 비행기지가요, 아시아의 최대 공군기지거든요. 국력을 기르고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 경제도 그렇고요. 이제는 지난 30여 년간의 세계화를 바탕으로 해서 저임금의 국가에 막 생산기지를 짓고 이런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공급망이 중요하고 중국은 이제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폭스콘 같은 경우도 중국 투자를 줄이고 인도 투자를 늘린다. 근데 최근에 우리 좀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났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드리면 우리 이건 굉장히 재미있고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자, 마크 모비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네, 마크 모비우스가 요 얘기입니다. 마크 모비우스가 미국의 워렌 버핏이 있다면 아시아의 마크 모비우스 아주 뭐 이분 그 영향이 아주 큰 분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돈을 못 빼고 있답니다. 중국에서 돈을 빼려고 했더니 네가 지난 20년 동안 돈 벌었던 근거를 다 대라. 이래가지고 마크 모비우스가 중국의 투자자 자금을 뺄수 없다. 분노 폭발. 이런 양반이 한번 이렇게 나오면요.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은 이거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느 회사들 펀드 매니저 CEO는 다, 야, 이제 중국에 야, 돈뺄수 있어? 중국 신규 투자는 당연히 안 하겠죠. 빨리 뺄수 있으면 빼. 야, 모비우스도 돈못 뺀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중국이 공산당 정부가 아주 지금 잘못한 건데요. 그래서 사실 마크 모비우스가 그동안 중국을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완전 분노가 할 정도면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 2년 내에 아주 위기를 빠질 가능성이 높다. 뭐 물론 저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은 헐벗고 못 살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독재자들은 항상 공포 정치를 하죠. 국민들을 막 때려 죽이고 할 건데 저것도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네, 그 어떤 사건보다. 저런 일, 또 중국이 지금 뭐 아주 위기로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몇년내 중국은 아주 뭐 국민들이 피폐해지고 난리가 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독재자들은 막 국민 신경 쓰나요? 지 아니면 생각하니까요. 자, 금량이 지금 좀 플러스 났네요. 자, 이제 종목별로 살살 시간이 가니까. 고개 드는 종목 고개 들고 있습니다. 삼성 SDI 고개를 들고 있고요. JYP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지금 푸틴은 버티기 할 수밖에 없어요. 버티기.
이제 공격할 무기는 다 떨어졌고 버티기 지금 상태 버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산 무기들 계속 방산주들은 이러다가 만약에 조만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방산주들이 함께일 수도 있으니까 방산주들은 에어로스페이스 1등, 현대로템 2등, LG 넥스원도 2등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관심을 좀 두시고요. 금양을 좀 강세를 보이고 금양 힘내서 분위기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캠트로닉스 이건 시간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 SDI 이번에 GM과 그 만들면서 이미지가 많이 달라져서 그동안 삼성 SDI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그래 할인받았는데 이제 GM과 공장을 건설하면서 이제 좀 성장성이 돋보인다 하는 거 TNL 바이오팹. 네, 요거는 우리 뭐 프로 회원님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 정 회원님 프로 회원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카페 들어오시면요 우리 정 회원님 프로 회원님들은 별도로 제가 좀 합니다. 그래서 프로 회원님은 저는 그렇게 볼 저한테 주식 투자자한테 뭐 99,000원이 돈입니까? 뭐 주식 투자하면 하루에도 뭐 최소 2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좀 크신 분은 2천만 원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요거는 우리 하 대표 그 나이에 잠안 자고 자료 만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자료 올라가는 시간 보시면 여러분 이 양반 잠안 자나 그러시죠? 후원금으로 저는 생각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분발을 그래서 필요한 종목도 제가 알려드리는데 어제도 좀 종목을 드렸는데 그래서 조금 규모가 되시는 분은요 4907040671002 하시면 우리 정현님 서비스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아직은 내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은요 프로 회원만으로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잘 되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 네. 그 외에도 뭐 그거 아니라도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 자료들 보시고도 조금씩 투자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정말 대단하죠 이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 싶으실 건데요 혼자서 하고 있어요 어제는 미래나노텍 리포트 올렸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애청자님 잘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제가 36년 주식시장 보면서 주식 투자란 사업에서 모든 사업이 그래서 망하면 다안 좋죠. 안 좋은 경우를 워낙 많이 봐서 주식 투자란 사업도 참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는 쉽게 들어오지만 참 성공하는 게 힘든데 저란 특급 참호를 두고 계시니까 우리 CEO님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TNR 바이오팹도 제가 지금 리포트 쓰고 있어요. 지금은 어제 지노믹트리 질문하셔가지고 지노믹트리 지금 리포트 쓰고 있습니다. 그 주말에 제가 완성해서 올려드릴게요. 하이브가 좀 플러스 났네요. 엔터주들이 좀 플러스 났고요. 지금 그 작년에 처음으로 일본 그 해외 각국에 보면요. 일본어보다 한국어를 이제 능가하는 각국 학교에 그리고 지금 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한 동남아 나라들도 많더라고요. 이거 다 문화의 힘인데 우리나라의 문화의 힘을 이번에 SM 사태가 상처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저 사특한 인간들 IPO 목적으로 인해서 자기들 돈 벌겠다고 우리나라의 이 컨텐츠의 힘 이게 상처를 안 입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서서히 종목별로 이제 조금씩 고개 드는 종목이 나오고요. 휴마시스도 고개 들었네요. 우리 정회원님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와중에도 똘똘한 종목들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연히 저는 웬만하면 프로 회원님, 우리 애청자님 대부분 다 프로 회원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프로 회원님 하시고요. 규모가 좀 되시면 정회원님 서비스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알바로 우리 특급 참모를 알바로 고용하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OCI는 좀 강세는 의외네요. 지금 중국이 그동안 미국으로 태양광 패널을 수출을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최근부터 다시 수출을 하고 있어서 태양광 관련주들은 좀 불리합니다.
SPG, TCC 스틸. TCC 스틸도 요거는 이제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본금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아마 9시 30분까지는 영향을 준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의 약세는 심리적으로 우리 시장 9시 3, 40분까지는 경험적으로 볼 때 주기 때문에 제 일부 방송, 개장 방송 일부 방송까지는 영향을 주는데 2부부터는 이제 각자 갈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지켜봐야 돼. 수급 한번 볼게요. 9시 15분입니다.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요. 외국인들이 548억. 오늘 환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도 외국인들이 파는 거 보니까 역시 좀 미국 시장의 영향이 미국만은 아니다. 미국의 재료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는 우리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순매도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1%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1.7%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크게 안 판다면 코스닥은 뭐 낙폭을 좀 더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개장 초에 그냥 미국 시장 빠졌다고 놀래가지고 던지는 투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 정렬의 화신님 저를 과분하게 응원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모든 업종을 다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리는 그게 핵심이고 그럼 하 대표는 주식 매매하면 잘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매매는 또 다른 영역. 제가 만약에 한다면 펀드 매니저 이런 거 하면 잘하겠죠. 제가 한 1, 2년, 2, 3년 보고 좋은 종목을 느긋하게 골라서 담아 놓으십시오. 이런 건 잘하겠지만 우리 지금 애청자님이 하듯이 한정된 자금으로 네, 소수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짜서 단기 매매를 한다. 이거는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께 추천주들을 보면 우리 정의원님, 프로회원님 느끼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좀 사서 물리면 버틸 만한 종목인가를 먼저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 위주로 하게 되는데 오른 종목은 제가 뭐 좀 강한 느낌이 들 때는 올라간 종목도 따라가기는 하는데요. 저도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성장주를 좋아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변하는데요. 그래서 참 우리 정현님, 프로현님, CEO님은 참 힘든 일을 하고 계셔요.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 같은 참모를 둬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빠지면 불안하고 한없이 불안하고 올라가면 흥분하고 이러시는데 우리 정의원님, 프로연 시의원님 쟤를 참으로 곁에 두고 있으니까 오히려 빠지면 입맛을 다시고 올라가면 오히려 경계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시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남 따라가면 망한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남들은 길을 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거 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 용기는 지식에서 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참모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청자님들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주식 투자에 입맛이어도 되겠습니다. 낙폭도 많이 줄이네요. 하이드로이트 오버니튼도 많이 줄고요. 개장 초에 던진 사람들 아쉽겠어요. 자, LNF도 플러스 나왔군요. 좀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다 하는 건가요? 네, 풍산도 플러스 나왔거든요. 풍산도 지금 포탄 풍산이 세계적 수준입니다. 풍산이 세계적 수준입니다. 네, 휴마시스도 올라가는군요. 그래서 휴마시스, TNL 바이오팩 이런 거는 우리 정현님, 프로회원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께 핵심 종목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희정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복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참 제가 좋은 분만 모시고 또 그렇더라고요. 저희 카페가
사실은 막 차트 보고 공부 안 하는 분들은 막 도저히 제 카페 자료를 보실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제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요, 좀 공부하는 걸 즐기시는 좀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니까 또 연배도 있으시고 저보다 좀 어리든지 저보다 좀 나이가 많든지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좀 이런 자료를 보고 공부하고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이고 막 차트 보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제 자료 보면 막 눈알이 팽팽 돌아가서 다 도망가 버리시는데 다들 그러시다 보니까 좀 뭐랄까 품격이 있다 그럴까? 네. 좀 우리 그러신 분들 모여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 네이버 종토방 가면 왜 그렇게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하는지요? 좀 이해를 안 갑니다만 주식 투자는 다 잘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부 9시 30분까지는 좀 심리적으로 눌려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제 2부 방송부터는 조금 변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멘토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요. 하나에어스피드 방산조 휴마시스 그다음에 2차전지는 금양 LNF가 고개를 들고 있고요. 2차전지 한번 볼까요? 그래도 지금 올해가 경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2차전지는 그나마 성장 업종이니까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네,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이 뭐랄까 그 회사의 제품을 쭉 자랑을 했죠.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원래 파우치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각형하고 원통형 배터리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는 양산한다 그러고 나왔네요. 그다음에 LNF, 금량, DI 동일 이렇게 경기이고요. 이제 원전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한울 3사옥이죠. 조만간 계약해서 이제 그동안 공사하려고 하다가 중단했던 한울 3사옥이 재개한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들도 좀 고개를 듭니다. 다음에요. 소부장들은 전반적인 하락이고요. IT도 여전히 락의 영상이고요. 심텍 그렇게는 안 빠지는데 최근에 좀 미리 많이 빠졌네요. 게임주들도 뭐 전반적인 하락이고요. 네, 엔터는 약간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소폭 플러스고요. 자동차는 그래도 지금 수출이 좋아서요. 그다음에 은행주들은 낙폭이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번드 매점 저는 은행을 싹 비워버립니다. 앞으로 은행주들은 분명히 제3금융권부터 망한다는 금융기관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 고금리를 버틸 수가 없거든요. 이 부동산에 불었던 광풍들 다 은행 금융권들이 자초한 것들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이 은행들이요. 어떤 철학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대출을 해가지고 아무데나 돈 대출해가지고 자기들 돈 벌 공리만 해서 나중에 그 대출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막 지난번에 대치동 엄마 아파트는 90% 대출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 경매가 이자를 감당 못해 경매가 나왔는데요. 그런 짓들 하면 안 되죠 금융기관들이. 방산주들은 있나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네, 스피또님,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스피또님 들어온 날, 오늘 주식시장이 참 안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 날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약세장일수록 더 빛이 나는. 그리고 제 카페, 그뿐만 제 유튜브만 보실 게 아니라 제 카페도 들어오셔가지고요. 쭉제 자료들 보시면 큰 도움 되시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지금 시장 살피다 까먹어 버렸는데요. 아까 제가 무슨 종목 우리 장중에 한번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까먹어 버렸네요. 생각나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종목이었죠? 제가 종목 한번 살펴드릴 게 있었는데 저도 지금 시장 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업종 테마 이슈 분석 보시면요. 네, 업종 테마 분석 보시면 요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배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이제 다음번 상승이 저는 이걸로 끝이 난다고 보지 않거든요. 다음번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자,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LFP 배터리, 중국이 하는 LFP 배터리가 작년에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물론 중국 내에서 늘어나니까, 근데 중국뿐만 아니고 테슬라도 뭐 중국 판매한다고 그러긴 하겠지만, 배터리 차량 비중이 늘고 있고, 포드도 CATL하고, 네, 배터리 공장 짓겠다. 이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폭스바겐 같은 때, 왜냐, LFP 배터리가 싸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LFP 배터리가 싼데, 그럼 단점이 뭐냐? 네. 영하 0도에서 영하 한 20도 가면요. 배터리가 한 50%에서, 효율이 50%에서 한 70%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운 데는요, 배터리가 예를 들어 200km 간다! 했다가요. 해보면 50km도 못 가고 이 꼴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극재가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해지는. 그 다음이 고급 전해질 중에 고급 전해질입니다. 리튬 솔트죠. 그래, 천보.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 나노 신소재. 이건 여러분 익히 아시는 거고. JO. 이런 종목들이 LFP 배터리가 비중이. 그래서 이번에 SK온도 LFP 배터리를 선보였거든요. 엊그제. 그렇게 본다면 이 관련주의 분위기는 좀 좋아진다. 요건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이제 그동안 보면 파우치형이 제일 대부분입니다. 파우치형은 빈틈없이 꽉꽉 채울 수 있으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데, 삼성은 이제 각형을 하거든요. 삼성 SDI는 각형 중심이고요. 물론 삼성도 원통형도 합니다. 파우치형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근데 이제 이들도 LFP도 하고 뭐 원통형도 만들고 각형은 아직 안 만드는데, SK온은 각형 원통형 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원통형으로 지금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 원통형은 원래 테슬라만 했는데요. 이제는 원통형의 장점은 양산이 가능하다. 양산, 대량 양산. 그럼 이것도 좀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단점은 마찬가지로 원통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간이 많잖아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 하는 것도, 근데 이 부분도 네, 셀프 샤시 기술이 등장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원통형 배터리의 단점이 개선되다 보니까 원통형 배터리도 관심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4680 원통형 배터리 뭐냐면 지름이 46mm. 4.6cm죠. 길이가 80mm. 8cm죠. 요게 효율이 상당히 기존의 21700, 21700보다는 몇배 되는 게 나오는 바람에 이제는 4680 원통형은 삼성 SDI를 생산하겠다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시제품 라인 깔았다가 이제 양산 라인 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통형이 되면 또 덕보는 회사가 상신 EDP가 좀 덕을 더 많이 봅니다. 신흥 SEC보다. 그 최근에 덕후도 이제 또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큰 흐름은, 네, 이제는, 네, 미네랄, 천연자원, 그 다음 소재. 이게 원래 가장 기본은 이게 중심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미네랄은 폐배터리고요. 우리나라가 아마 천연자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는 이 소재는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이거든요. 요거는 하리어리. 그래서 폐배터리는 성일 하이텍, 세비캠, IS 동서, 코스모 화학 이런 회사들 있죠. 이런 정도로 염두에 두시면 2차 전지 흐름은 정확하게 짚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우리 진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카라멜 마키아토를 열심히 마셔서 당을 보충해서 더좀 잠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진생 너무 감사합니다. 네, 디셈블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9시 30분인데요. 수급 한번 더 체크하고 1부 방송 마치고 바로 2부 방송 들어갈게요. 외국인 매도는 좀더 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이거겠네요.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수급 한번 체크하고 2부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코스피는요. 15분 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196억 더 팔았네요. 좀 매도는 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도 421억 늘었는데요. 매도가 좀 늘었네요. 야무지게 늘었습니다만 아직 지수는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아까보다 202억 더 팔았네요. 202억. 312억 팔았네요.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늘었는데요. 금융투자도 아까보다 127억 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외국인 매도가 늘었는데 지수는 아직 안 빠지고 있어요. 1.5%.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도는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1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2부 방송은 이제 심리적 영향을 벗어나서 우리 수급으로 갈것 같은데요. 2부 방송에서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